돈을 안 썼다기보다는 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을 막았다. 시정 조치가 우리 국회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행정부처가 이를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I believe investigative reporting can contribute to stopping these people that are engaged in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첫 해인 2013년 311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산 불용액, 즉 예산을 배정해놓고도 쓰지 않은 돈이 사상 최대인 무려 18조 원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서민 생활이나 복지 관련 예산을 배정만 하고 실제는 쓰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선심성으로 예산을 부풀려서 짰다가 막상 세수가 신통치 않자 의도적으로 지출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원하겠다고 배정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 7,750억 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반값 등록금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중 1,558억 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을 333만 원으로 계산하면 4만 6천여 명의 학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돈입니다. 배정된 예산이면 이렇게 남겨두는 것보다 이렇게 주는 게 최대한 그리고 실제로 힘든데도 그거 신청 못해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서 약간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 뭐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간 놓치고 이러면 다 못 하잖아요. 장학금 예산은 다 쓰지 못해 남아 돌았지만 실제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국가장학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뭐 성적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소득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막 그게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중간 계층이어도 아무래도 등록금이 비싸니까 부담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심지어 불용액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처럼 지난해 정부가 예산에 배정하고도 안 쓴 이른바 불용액이 무려 18조 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불용액이 연간 5조 5천억 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 대비 실제 집행된 비율도 92%에 그쳐 최근 5년간 평균 재정 집행률 96%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겼다면 절약했다고 칭찬받을 일 아닐까. 불용액이 많은 건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지 않고 남겨놨다는 건 그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목적이 있었던 건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상실된 거죠. 만약에 정말로 남는 게 옳다고 한다면 항상 돈을 안 쓰고 남기는 게 맞겠죠. 뉴스타파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예산이 남은 주요 사업을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 708억 원 중 85억 원이 남았습니다. 시간당 겨우 5천 원을 주는 돌봄 서비스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봄 이제 서비스 이제 연계를 시켜주려면 예. 아이돌봄이 이제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아이돌봄이 이제 수당이 좀 낮고 해서 서비스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 능력이 좀 안 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좀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초 여성가족부는 돌봄이의 수당을 6천 원으로 하자고 기획재정부에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현실성 없게 입안해 국민들에게 혜택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예산은 불용 처리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밖에 긴급복지사업 265억 원, 자활지원사업 856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44억 원, 노인 청소년 관련 예산 237억 원 등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들입니다. 빈민층이나 서민층의 생활을 돕겠다고 했던 이런 복지제도들 중에 그 2013년도부터 이제 그 수급 자격을 바꾸면서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불용액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썼다기보다는 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을 막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난해 예산 중 1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뭘까? 국회 기획재정위는 2013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고 불용액 규모가 큰 것은 당초 계획보다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를 부풀려서 계산해 예산을 잡은 뒤에 의도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월 정부가 막대한 세수 결손을 의도적인 불용으로 해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가재정 여건이 좀 곤란해서 어려워서 이게 이미 대학이 노력을 좀 덜 했는 상태가 있잖아요. 네. 이제 추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가 적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국가 재정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그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18조 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돈은 덜 거치고 돈은 덜 거둘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하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결국엔 다 빚이었고 이제 그런 실제로 그리고 이제 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조 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예산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라 살림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거나 쓸 돈도 없으면서 부풀려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 모두 재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복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예산 낭비를 줄여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3년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서 4년 연속 국회 시정 요구를 받은 예산 낭비성 사업이 2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결산회의. 그 해농업개발 부분만 봐더라도 예산 현액이 355억 원 중에 55억 원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번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지적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반복돼갖고 같은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 농업 개발 융자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 비상시 곡물 자원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6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고 32개 기업이 연 2%의 싼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10년 자립도가 2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토는 한계가 있고 해외에서 이런 땅을 확보하고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노력을 현재는 조금 좀 더디게 느껴지고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지만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는 극히 저조합니다. 지원을 받은 32개 기업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온 기업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이들 기업의 해외 곡물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도 2011년 0.6%, 2012년 0.7%, 지난해엔 3.8%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기업이 해외 농업 개발을 한다며 75억여 원을 신청한 뒤 이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도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개명하지 않았나요? 융자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필리핀에서 옥수수를 생산한다며 26억 원을, CJ제일제당은 2012년 호주에서 카사바를 생산한다며 75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농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철저한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금을 받았던 사업 모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속 쓴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13년 12월에 원액 상환은 다 했어요. 원금이랑 이자까지 합쳐서. 그 토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철수할 수도 있고요. 26억 받았다 다 상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4년 연속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300억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위해 외부 용역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이 사업의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하는 것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용역을 줘서? 예,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이 정책 전반에 지금까지 주 지적 사항도 있고 시행했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기회 비용 측면에서 그 사업이 딴 데 쓰여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 사업에 저 돈이 투입이 된 거고 그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기회 비용이 상실된 거기 때문에 그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나라살림 연구소가 국회 예결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사업은 모두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교육부 관할 사업이 5개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식품부가 2개 등이었습니다. 시정 요구와 지적 사항을 보면 사업 집행 관리 부적절, 예산 과소 과다 편성, 집행 부진, 사업 성과 저조 등이 대다수입니다. 2013년 이들 25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포함해 46조 원에 이릅니다. 하여튼 적어도 뭐 1,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시정조치가 우리 국회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행정부처가 이를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를 다시 분명히 확인해서 다음번 예산 단계에 더 강력하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제도적으로 만든다든가 법으로 좀 조치를 만드는 방법을 하여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25개 사업과 그 지적 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 전 세계 비영리 비당파 독립언론을 소개하는 연속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부나 대기업의 입장에 반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아예 납치되거나 살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도 그런 곳인데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독립탐사보도 매체들이 조직 범죄와 마약 등 매우 위험한 취재를 하기 위해 서로 돕는 공조 취재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OCCRP, 즉 조직 범죄와 부패 보도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폴 라두 대표를 이유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스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독립 탐사 매체들의 네트워크인 OCCRP, 즉 조직 범죄와 부패 보도 프로젝트가 있는 곳입니다. 2007년 출범한 OCCRP는 150명이 넘는 기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와 조직 범죄에 대응해 국제 공조 취재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취재 영역은 마약이나 인신매매, 무기 밀거래, 정치 자금 세탁 등입니다. 현재 OCCRP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루마니아 기자 폴 라두입니다. We are investigating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And there's no high-level local organized crime, and there's no high-level local corruption. Whenever, let's say, a politician from a government in Eastern Europe would get a bribe, would cash in a bribe, they would cash it in such a way that it would go to an offshore bank account, it would go through a myriad of companies, so it would be quite complex schemes. So in order to investigate such schemes, you need to cooperate with colleagues in other countries. 자본과 권력의 입김에 취약한 동유럽 언론 환경도 OCCRP 설립에 큰 이유가 됐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소유주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용자들은 뉴스 생산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뉴스가 악용되기 쉬운 구조인 것입니다. 언론이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Because lots of these media outlets are not doing a public service. They're not in the service of the public. They are in the service of the owner. And let's say whenever the owner has some problems with justice, you know, the prosecution starts a case against them for money laundering, for corruption. That moment they start using their media outlets to attack, you know, the judges, to attack whoever, or to attack their business opponents, or to blackmail them. So this happens quite often. So this is why an organization like OCCRP, but especially the centers that make OCCRP, are very important because we are covering what the others are not covering. OCCRP의 공조 취재는 여러 굵직한 폭로 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실각된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도주하면서 숨기거나 폐기한 비밀 문서를 추적, 조사하는 야누코비치 리크스. OCCRP는 현지 기자들과 함께 야누코비치가 사저 인공호수에 폐기한 방대한 양의 문서를 복구해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야누코비치의 비리 의혹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So our journalists just pick those up from the water, you know, and dry them and scan them and, you know, then OCR them and put them online. But that was done with the help of our hackers. So we work with civic hackers, with programmers. So this is how it all started. But, you know, this is an ongoing project. But now the hard part follows, you know. That means analyzing the documents and finding, because those documents mention lots of companies that were used in all sorts of weird ways, you know, and in money laundering and in siphoning money for the president's family and so on. 조직 범죄와 정부나 기업의 부패는 갈수록 글로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CCRP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언론인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We helped Egyptian investigative reporters right after the Arab Spring. They were trying to track down the money of the former president and his right-hand man, this person called Hussein Salem. And we helped them and we tracked down, you know, the company. So this guy, Hussein Salem, fled Egypt and he stole about $5 billion from Egypt. And together with our Egyptian colleagues, we unraveled all this, you know, scheme and, you know, lots of companies. It turned out some of the money, you know, was invested here in Bucharest, in the outskirts of Bucharest, being invested in a shopping mall. Some of the money were invested in Azerbaijan, some in Albania, and so on and so on. So we were able to track this down. As a result of that, these people were convicted back in Egypt. So Hussein Salem, his daughter, his son, you know, and of course together with the ex-president Hosni Mubarak. 지난 2006년 푸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암살된 러시아 탐사 기자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 그녀가 속했던 일간지 노바야 가제타도 현재 OCCRP 회원사입니다. 이렇듯 조직 범죄와 부패를 파헤치는 기자들은 때론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Our strength is that we are operating in a network. It's a cross-border network. So whenever I would go to approach a criminal somewhere, you know, to interview him or her, what I say, the first thing I say is, I'm part of the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and the information that I have is with other members of the network outside of this country, in that, in there, in there, in there. So that the people, you know, that you're interviewing realize, you know, that even if they harm you, the information will still be out. I mentioned before the investigations in Azerbaijan about the family of the president. And our reporter there, Khadija Ismailova, she's an amazing reporter, you know, and she had to suffer, you know, because of that reporting. There was a video camera, a hidden camera, installed in her bedroom
for quite a few months, and she was filmed, you know, in very intimate moments, and then the video was posted on the internet. So these sort of things happen, you know, and some of our people are threatened, you know, and all that. And we're trying to deal with this as quickly as possible. Whenever we hear that someone is threatened, we either pull the guy from the country, you know, and we move him to a different country. I believe investigative reporting can contribute to stopping these people that are engaged in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from doing business as usual. Now, of course, we need other layers of the society to work with us in order to stop, you know, in a big way, the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Because what we do is we expose the things. And then it's up to the activists to take the causes, you know, to the politicians, to law enforcement, to whoever. So. I think it's a business that is going to grow because the public feels the need and they feel the need for unbiased news, for correct news, for good investigative reporting because they are fed up, you know, they are fed up. Lots of these people, lots of the youngsters here in Bucharest don't watch TV anymore at all. You know, they just take their news from the internet. And, you know, and that's because the TV is doing, I mean, the mainstream TV in Romania is doing a pretty, pretty bad job. I mean, of course, you still have some good shows, you still have some good people, you know, that make TV. But overall, it's not a good thing that they're doing, you know. So what the investigative reporting centers do is they fill in for that need, you know. They keep their connections to the public a little bit more and, you know, via social networks and so on and so on. So. OCCRP는 탐사 취재한 비리와 부패 구조를 수용자들에게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주얼 탐사 시나리오입니다. We're also involved in developing technology for investigative reporting. So we created this tool called Visual Investigative Scenarios, which allows every investigative reporter in the world to visualize networks without having programming skills. So we developed this software that is really easy to use, you know, because, and this is also what's changed with the investigative reporting, is when you investigate organized crime, you always end up with lots of names of persons, lots of names of companies, lots of connections, and so on. And putting all those in a narrative is boring. I mean, people will not read like half a page of names, like this company is owned by this company, by this company, by this company. But you can supplement that with a visual, you know. So we created this tool where you can export your visuals as an iframe into, you know, with the connections, with all the names. So,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정신,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 OCCRP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탐사보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원동력입니다. 탐사보도는 언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말하는 OCCRP. 이들의 탐사 보도는 동유럽과 구소련권의 구조적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We are the only ones, you know, able right now, capable to exchange information across borders in a very quickly, and we are the only ones that can be very efficient. Because of course, when you look at the law enforcement, you'll see all these bilater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And while for investigative reporters, if you ask me to deliver you some information, you know, I can do it very quickly, you know, and we can both have a story. So I think this is why, you know, investigative reporting is very, very important because it fulfills a function in the society. We are investigating what the law enforcement is not investigating. And obviously, in some countries, you have very corrupt environments, and then there's a need for investigative reporters, you know, to investigate what the law enforcement is not investigating because they're corrupt and they're shutting their eyes or, you know, turning their heads from certain crimes or they're part in it. So, I mean, it's just a very necessary power, you know, in the investigative power in a country and in a region and in the world.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세월호 청문회와 특별법 협상이 모두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태도인데요.
과연 유족과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진실 규명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진실과 기록이라는 웹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웹페이지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뉴스 보도, 국정조사 자료, 각 기관 보고서,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뉴스 보도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뉴스타파의 보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국정조사 제출 자료는 국조특위의 각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선별해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또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보고서를 일자별로 모았습니다. 국정조사 회의록은 국회TV를 통해 중계된 영상회의록과 서면회의록을 한 군데 모은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또한 독립 다큐 PD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록하기 위해 결성한 4.16 기록단과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의 영문판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개합니다. 박혜진 앵커가 진행한 이 다큐멘터리는 사고 초기 3일 동안 정부가 보인 행태를 현장의 생생한 증거 영상을 통해 드러냈고 현재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 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혀져가는 것 같고 22일, 23일째 이렇게 있는데 뭐 와보지도 않고 그냥 해라 죽든가 말든가 이게 뭐 어이가 없잖아요. 정부와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어떤 무능함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유가족들이 뭐 정권 퇴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국조특위 뭐 청문회다 파행으로 결렬되고 이 상황에서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약자라고 굴욕당하지 않고 제발 습관처럼 사람들이 에휴 이거 보고 사니까 제발 이러지 않는 나라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왜곡 보도돼서 잘못 알려져서 유가족들이 그 폄하되는 것들 예를 들어 의사자 지정 요구한 적 없죠, 유가족들이. 그리고 대학 특례 입학 요구한 적 없고 심지어 보상금도 얘기한 적 없죠. 추모 특별법이 뭡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정확한 규명을 해서 책임자 처벌, 적폐타파, 관피와 척결을 통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도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싸워야 되죠? 정말 조금만 우리가 잘하면 정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 드라마를.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특별법을 사람들은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자꾸 오도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자 지정도 유가족들이 한 게 주장한 게 아닌데 주장했다고 알려지고 일단 그거 아닙니다. 계속 이건 알려질 겁니다. 진실이니까. 그리고 그러니 특별법 제정도 뭔가 좀 약간 껄끄러워하고 이 유가족들만을 위한 것인가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놓고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망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게 제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절망 끝에 갖다 놓는 습관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걸 하니까. 하고 싶은 거라면 행복한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불편해 보여도. 그래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Real change가 아니라 change. 밀 좀 갖다 섭시고.